네, 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매주 월, 수, 목,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TV 이상로의 텐텐베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흐름 반드시 잡아가시고요. 전방송사에서 수익률 1등을 하고, 현재 한국경제TV의 스쿼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반드시 저희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한번 같이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종목군들이 5천원 만에 또 다시 한번더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가 6%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브로드컴도 6.9%, AMD 5.9%, 퀄컴 5.6%,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5%, 인텔도 7.9%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고, 자, 애플도 1.6%, 뭐 메타도 4.2%, 테슬라 3.6%. 아, 일렬 일리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9.4%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더 반영하면서 지금 증시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가장 크게 조금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것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습니다. 주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이 긍정적이다라는 거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고용이 불확실하다가 되는데, 예상치보다 하회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그 최근에 불확실성이 커졌던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우리가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것이 고용이 불확실해졌다라는 거였지만, 그런 고용이 다시 한번더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고용도 잘 되고 있는데 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의 근본적인 우려감이 지금은 좀더 해결됐다라는 안도감이 증시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보고, 다음 주 8월 15일, 이제 8월 14일에 CPI가 있죠. CPI.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다시 한번더 중요하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10일에 TSMC 7월달 매출이 있습니다. 10일에. 그래서 그것까지도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다만 이제 조금 변수가 될수 있는 것은, 이제 FOMC가 9월 달에, 또 금리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빅스텝 가능성이 좀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현재 5.25에서 5.5에 대한 금리를 보이고 있고, 추가적으로 미국이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더 빅스텝으로 강하게 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하는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4.7에서 5가 55%, 그리고 5에서 5.25가 45%, 원래는 여기 한70% 가까이 올라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변수가 될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전역을 공습을 하면서 최소 40명 이상이 또 사망했다. 상당히 착잡한 뉴스가 또 발표가 돼버렸는데, 그만큼 이제 중동발 불확실성은 시장이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지금 보면 이제 운임비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 이슈가 좀될수 있기 때문에, 중동 불확실성은 현재는 기본적인 카드로 조금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맞춰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또 다시 한번더 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TTF 가스와 영국 가스는 유럽에서 쓰는 천연가스라고 했다, 그죠? 유럽의 천연가스가 지금 현재 또 강하게 오르는 모습. 그리고 보면 대부분이 지금 보면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상승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동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이슈가 좀될수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냈지 않나라고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변화를 조금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아래 공포,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에 대한 역전 현상인데 지금도 역전되어 있는 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완전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는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다만 좀더 좋아지고 있는 방향으로 현재 낙폭과대가 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이슈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400, 240선이거든요. 1년간의 평균 주가 밑에 이제 480선. 자, 이런 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2년간의 평균 주가에 대한 지지를 밟고 어제 또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 구간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특별한 급락이었다고 보면, 서서히 이제 그래도 저점을 조금 올려가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더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제 오늘 또갭 상승을 붙겠다, 그죠? 그래서 위에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코스닥을 보더라도 현재는, 보면 이격도가 대단히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격도가 크게 벌어져 있을 때는 좀더 강하게 좀 이격도를 좁히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국내 증시를 좀 넘어가가지고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국내 증시를 볼 때, 중동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는 조금 더 넣을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래서 중동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도 시장은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제약바이오가 최근 들어서 좋은 움직임을 쭉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비만약 치료제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상당한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도 3분기에 국내 발표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당분간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가 저는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내 포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현재 제약바이오를 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주들이 전일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반도체는 결국 미국 영향을 받는다 봐야 돼요. 미국은 모멘텀을 받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더 반도체 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도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본다면,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좋은 종목군들은 오히려 쌀때 매수로 대응하고, 비쌀 때 이익 실현으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차트는 무너졌지만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반등을 보일 때는 강한 반등세를 항상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240선 밑에 있다는 것은 평균보다 많이 빠져 있는 상황. 좋은 종목인데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매수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더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이제 수율 개선주와 그리고 팹리스 관련주입니다. 팹리스는 결국 이제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팹리스 설계 업체들이 늘어나는 거고, 설계 업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위탁 생산, 우리 파운드리 기업들이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최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에 대한 통과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수율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율 개선주들도 눈여겨봐야 되는데, 세정, 식각, 증착, 그리고 지금 보면 뒤에 패키징, 테스트, 그 공정에 속해 있는 삼성전자 관련돼 있는 기업들 다시 한번 더꼭 눈여겨보고, 현재 이제 시장이 조금 불확실하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실적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 수급에 의존하려고 하는 믿는 구석을 조금 보고 싶어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일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최근 중국 증시가 또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화장품과 의료기기 같은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조금 볼수 있는 종목이 휴젤, SK바이오팜, 동성화이텍인데 하나씩 조금 보시면 최근 들어서 움직임, 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지금 급등이 나오는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우리가 좋은 흐름들을 조금 미리 캐치를 해서 잘 가져가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이제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 다른 여타의 조선주들보다는 조금 처져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최근에 LNG 운반선이나 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한 부분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운반선에 들어가는 본행제를 납품하는 기업이 동성화인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최근에 이제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더 강한, 대신에 이런 기업들이 빠르게 움직이진 않아요. 보면 현재도 보면 이제 월봉상에서에 대한 변화니까 조금 시세적인 부분을 감안하셔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휴젤 보고요. 휴젤, 우리가 최근 의료기기가 파마리서치로 우리가 급등이 한번 또 먹었다 그죠? 그래서 파마리서치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이어갈 거라 보는데, 휴젤 같은 경우에 지금 볼수 있는 것이, 최근 이제 이 휴젤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톡스에 대한 대안으로 이 휴젤을 또 많이들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재평가를 보이고 있는 양상들이다 보니까 휴젤에 대한 움직임도 저는 의미가 있는 움직임 나타났다고 봐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바이오팜 최근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저가를 좀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다른 기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SK 바이오팜은 SK 그룹 내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SK 케미칼과 관련된 거는 이제 SK 바이오팜이 아니라 SK 바이오사이언스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차이는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SK 바이오팜은 말 그대로 이제 신약에 대한 개발을 하는 기업인데, 이런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금리가 낮아졌을 때 그에 따른 베네핏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신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SK 바이오팜도 낙폭과대 이후에 주가 한번 바뀔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